평범한 듯 하지만 뭔가 다른 아이들. 그만큼이나 이상한 아이들. 낡은 일교차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눈빛 속에 정말 그 하이! 어? 안녕! 하이! 하셨나? 아야! 처음부터 진짜 오! 하이 얼굴 좀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딘 거야?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. 또 어디 가고 있어? 나 의뢰로! 아 여기 있다! 겉으로 보기엔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. 아, 난 없어. 봤어? 설마 아닐 거야. 어, 웬일이야? 오늘 혹시 바빠? 아, 나 스케줄 있는데. 왜? 전화로 말하면 안 되는 일이야? 엄마 구박받고 콩쥐처럼 살다가 드디어 실성했구나. 아, 진짜라니까! 내가 우리 옆집에 남자들 이사 왔다 했잖아. 그게 액수라고! 아침부터 난리다. 할아버지, 저 왔어요. 넌 왜 항상 네 생각만 하는데! 너 이런 거 진짜 역겨운 거 알아? Ku siap mati untukmu. Kamu tak pernah menganggap aku hidup. Dulu saat semua ingin ku pertaruhkan, kamu tak pernah percaya cinta sejatiku. Aku cuma punya hati, tapi kamu mungkin.